조선대학교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과학대학. 사회과학대학은 신문방송학과, 행정복지학과, 정치외교학과, 군사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문방송학과에 대해 알아볼까요? 사회과학대학 입구에 막 들어가면 학생들이 간단한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는 생협. 다음으로는 신문방송학과 학우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과실. 과실에서는 이렇게 남는 공강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고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과학대학의 장점이자 단점을 배달 음식으로 해결. 단, 모든 학우들이 이용하는 만큼 청결은 필수. 이제 과실을 벗어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동아리, 즉 분과를 알아보러 가볼까요? 다른 과들과는 다르게 신문방송학과 분과는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 가기 전 학교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문방송학과실. 그럼 세 가지 분과에 대해 알아볼까요? 광고 분야를 맡고 있는 알라드, 신문 분야를 맡고 있는 프레상스, 마지막으로 영상 분야를 맡고 있는 CBN까지. 그 중에서도 오늘 CBN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영상분과인 CBN은 분과 학생들 이외에도 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각종 공모전이나 컨텐츠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럼 각종 카메라와 장비들을 빌릴 수 있는 스튜디오실로 가볼까요? 스튜디오실에는 카메라, 삼각대, 짐벌 등 다양한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. 대여서를 작성한 후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는 어떤가요? 야, 너도 신방과 올 수 있어.